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인디아나 존스. 이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모험 영화라는 건데요. 모험은 곧 여행, 여행은 곧 모험 아니겠어요?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 즐기는 여행. 생각만 해도 심쿵하는데요. 지금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모험을 떠나봅니다. 여러분, 신드바드의 모험 아시나요? 누구나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항해가이자 모험가인 신드바드. 물론 허구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오늘의 여행지가 바로 동화 속 주인공의 고향입니다. 그 미지의 땅, 어디일까요? 수천 년의 세월과 바람이 만든 계곡 사이로 예측 불가능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붉은 사막의 땅, 오만인데요. 그 붉은 사막 가운데 한없이 투명한 푸른빛의 바다까지 품은 이곳은 수많은 여행자들을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맞이합니다. 거친 즐거움이 있는 그곳, 오만으로 떠나볼까요?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오만은 우리에게 축구 말고는 알려진 게 별로 없는 나라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사막과 계곡,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3,000m 이상 되는 산과 바다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동화 속 주인공이 돼보실래요? 아라비아 반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서아시아의 사막으로 중동의 중심을 이루는 곳인데요. 아라비아 반도를 구성하는 7개의 나라 중 반도의 동쪽 끝에 오만이 있습니다. 오만은 국토의 80%가 바위산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만 하면 바위산과 계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라비아라는 말 자체가 황량한 사막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 모험을 즐기기에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모험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 오만. 이곳에서 태양의 산이라 불리는 자발샴은 자벨 아크다르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약 3,000m의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자발샴의 동쪽에는 다양한 색상의 모래사구와 붉은 빛이 나는 모래로 유명한 와이바 모래사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만큼 오만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정부인데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으로도 불립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는 희귀종인 아라비아 영양과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명 에코투어의 명소죠. 이번에는 또 다른 에코투어를 만나볼까요? 오만의 바위산을 온몸으로 즐기는 여행입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기암괴석을 직접 걸어보는 기분. 보기만 해도 짜릿해지죠? 광활한 모래사막 위에 삶을 이룬 이들의 땅에서 진짜 모험을 떠나볼까요? 사막지대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곳곳에 녹색지대가 있어 사막국가답지 않은 자연을 볼 수 있는 것도 오만의 매력 중 하나죠. 그런데 더 큰 매력이 또 있습니다. 사막 속 오아시스라고 할까요? 사막의 땅에서 찾은 시원한 오아시스, 지금 만나보시죠. 거대한 사막의 땅.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또 다른 세상이 숨어 있는데요. 모래 언덕에서 숨은 보물찾기를 했다면 이제 드넓은 바다로 나가볼까요? 모험을 즐기던 신드바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 모험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마치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무산담 반도.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면적인데요. 비암 절벽과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카사브는 알하자르 산맥의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관은 고래인데요. 오만 여행 중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고래 왓칭 투어.
고래가 자주 나타나는 포인트로 배를 타고 나가면 생애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배와 함께 달리는 고래를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겠죠? 오만의 중부지역, 라스 알 하드는 매년 약 2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곳인데요. 귀소 본능에 따라 자신이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다는 바다거북. 해마다 7월이면 알을 낳기 위해 오는 바다거북을 보기 위해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해는 그 옛날 인도와 중국으로 가던 모험가들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바닷속을 모험하려는 수많은 이들이 찾아오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두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아름다운 다이빙 코스인 오만의 무산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서 느끼는 오만은 배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과는 사뭇 다른데요. 원시 바닷속을 헤엄치는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요? 단지 사막의 땅이라고만 생각했던 곳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바닷속 여행. 상상을 깨는 즐거움이 여행의 또 다른 재미겠죠? 오만에서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독특한 향기가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바로 유향인데요. 이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들어진 향료로 고대부터 방향제, 약재로 쓰였습니다. 그 유향의 세계적인 원산지가 오만이라는 사실. 물이 거의 없는 사막 토양,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기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날씨 속에서 잘 자라고 품질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과거 황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진귀한 대접을 받았던 유향. 오만을 찾으신다면 7,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향의 진한 향기를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만은 보신 것처럼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들이 정말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너무 많아서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한 곳이 있는데요. 태양의 산 자발샴에는 다이애나 뷰포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헬기를 타고 와서 텐트를 치고 풍경을 구경한 탓에 유명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광경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올여름은 오만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와.